어머나. 어머, 일단 보세요. 묘지 앞에서 산다는 것도 일단, 어머, 눈길이 가는데, 일단 배우 정한원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정한원 씨. 이게 이름만 들으면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은 아, 저 배우 하실 겁니다. 어? 이분은 주몽, 여명의 눈동자, 수사반장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라고 불렸던 작품의 두 진짜 어머 이상 어머 이분 바로 아시겠죠? 바로 개봤어. 감초 연기로 굉장히 유명한 48년차 배우인데 어머나. 근데 중요한 건 정한원 씨가 어느 순간부터 대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일입니까?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름 아닌 묘지 앞에서 지내왔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아, 네.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이걸 또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이제 요양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다 여기 다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내 이름만큼 이름을 잡으면 날 끌어줄 줄 알았는데 끌어주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3일인가 이틀 그걸 안 잡혀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안 가. 엄마 안 봐. 그래서 저 장례식장을 안 간 거예요. 자식만 보내고. 어머나 어머나 지금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제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굴 보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배우네요. 맞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정하는 씨가 막내 아들 늦둥이 막내 아들이네요. 아.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런 분이셨는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고도 합니다. 처음에 정하는 씨가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를 하셨대요.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배우가 되고 나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러니까 또 막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자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우리 집 막내 아들이 TV 나왔다고 하면서 네. 보라고도 하고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네. 사실 정하는 씨가 이혼 소송을 좀 겪었어요. 아. 그 이혼 소송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야 됐고 아. 요양원에 가 계신 어머니가 몇 번 전화해서 나 좀 데려가 주라. 나 요양원 있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형편이 안 되니까 결국 못 모시고 왔는데 어머나, 어머나. 지금 아까 정하는 씨 말처럼 곡기를 이틀을 끊으신 거예요. 어머나. 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걸 들어주지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정하는 씨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어머님을 돌아가시겠다는 그 죄책감 아이고. 때문에 지금 묘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금 삼배 옷을 입고 계속 어머니를 추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사실 이제 정하는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부엌에서도 방에서도 부르는 것 같대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세상에. 얘기도 하고 매일 어머니에게 혼나는 꿈도 꾸게 된대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묘 옆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정한원 씨한테 이런 진짜 기구한 사연이랄까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한원 씨만큼이나 큰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또 이담 아나운서. 네,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도 있는데요. 또 자식을 향한 죄책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정한원 씨는 전 아내와의 슬하에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문나 또 딸 바보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아까 이혼소송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 죄책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혼소송을 꽤 길게 했습니다. 한 몇 년 했나 했는데 무려 15년 동안 이혼소송을요? 네, 이혼소송을 굉장히 길게 한 겁니다. 근데 이혼소송이라는 게 그냥 15년만 딱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분명히 또 안 좋았던 시기가 그렇겠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에게 그동안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딸과 이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딸에게 상처를 준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십몇 년을 그 이혼을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규책 사유가 나한테 있거래가지고 뭐 이혼하려고 바람도 피우고 막 그랬으니까 못 만나고 못 하고 차도 주고 다 주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미안해. 가족을 해체하고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고 나쁜 아빠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혼 소송을 15년 동안 했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그 이혼 소송의 이유, 원인이 이 정한원 씨한테 있다는 얘기, 자신의 지금 외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한원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혼하려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 상대와 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상당히 길어졌던 건데요. 이 과정 중에 마침표가 찍힐 때는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본인이 전 배우자에게 주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 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한 6억의 집까지 이제 상대방에게 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그 감정의 앙금이겠죠. 부인과는 관계가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륜인 자식들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들, 딸 한 명씩이 있었다고 했는데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딸이 굉장히 그 과정 중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의절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도 연락을 끊고 지낸다라고 하고요. 지금 정한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채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정한원 씨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지금은 정한원 씨가 자신의 옛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다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홀로 지내는 정한원 씨를 보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배우 이상미 씨인데 이상미 씨 또 약간 생소한데 하실 수 있는데 전원일기 개똥엄마 이러면 아시겠어요? 아, 개똥엄마 네네.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상미 씨인데 네. 이 탤런트 공채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요즘 이제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지금은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딸과의 관계로 힘들었던 이 정한원 씨 아무래도 딸이 여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마음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상미 씨를 통해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딸하고는 요새 연락해? 전화 안 와? 전화번호 지웠다. 근데 보고 싶어서 수지쳐가지고 전화를 썼지. 안 걸려고 오빠가 지웠구나. 걸지 말아야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없애버릴 거야. 오빠가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어디다 사과를 해. 할 곳이 있어야지. 아들한테서 자꾸 누나한테 귀에 들어가게. 누나 요새 잘 있냐? 야, 너 매형 모르게 누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기 아빠가 누나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누나가 한번 만나보지 그래. 한번 얘기해볼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정한원 씨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네. 물론 아내분, 이혼한 전 아내분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 일남일녀 자제분, 자식들한테 미안함도 미안한 마음도 정말 큰 것 같아요. 계속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사는 것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왜 결혼을 했나 봐요. 매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손자, 손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보낼 호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면서 언젠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딸에게 진짜 얘기해야 돼요. 그냥 보고 싶어서 뭐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보고 싶다, 그립다, 뭐 아버지로서 내가 다시 역할하고 싶다. 이건 따님이 아마 받아들여줄까요? 따님이 원하는 건 그 당시에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버지가 진심으로 깨닫고 있느냐 그 여부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천륜은 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다만 그 상처를 회복하는 건 빠르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한원 씨가 하듯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맞아요. 살아간다면 귀에 언젠가는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소중한 건 꼭 놓치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오는가 봐요. 정한원 씨의 마음 진심일 거라고 저희들과 또 시청자분들은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랑 저나 시청자분들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딸과 아들이 정말 우리 아빠가 뉘우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하고 에이 나 내 전화도 안 받네 하지 말고 정말 계속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